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예. 자,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가장 큰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 이웃 사랑하라. 이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아주 하찮은 것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닌 그러한 허무한 것에다가 가치를 둡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 물질, 뭐 명예, 하여튼 욕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과는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또 내 이웃의 사랑을 놓치면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인생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채워지려고 그렇게 산다 해도 허무한 인생이다.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보세요. 자,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크리스찬이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러한 본체신 것처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에서, 자,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요, 그것은 뭡니까? 그건 천국이 된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 교회가 있게 되면은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렇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뭐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더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불행 속으로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있는데 그것을 누리질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그렇죠? 그것이 우리는 뭐요? 곧 행복한 삶이 된다. 자, 17세기에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 부엌에서 평생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깊이 체험합니다. 자, 그리고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 이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예, 그러한 책이에요. 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는 일 없이 신자가 만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의 임재란 지식이나 말보다는 마음과 사랑으로 지속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이 전부다. 전부다. 예. 이 사람은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뭐 하든 산전수전 다 겪다가 이 전쟁에 나가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 다 돼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뭐 그냥 평수도사요. 평수사요. 자, 그러면서 그냥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어떻게 그렇게 그 참 삶이 너무너무 본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상 무슨 평수 신도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뭐 이 뭐예요? 지위가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도 이 사람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은 뭐 별거 아니에요. 자, 평범한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낮으로 바쁘게 일을 할 때나 기분 전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 작은 일에서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해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설거지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네. 자기의 때를 이 그릇을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불을 지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지피면서도요, 그 불,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더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리하여 한 80살에 이분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삶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이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또 19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그 자체다. 자체. 예. 뭐 사랑이 풍성하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요한 1서에 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없으면 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번민이 많아요.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를 인해서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갈등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아, 뭐 내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자꾸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이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뭐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냥 뭐 매일 그렇게 뭐예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채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마찬가지. 목사나 주위에 뭐 하나님의 종들이라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어떻게 해요? 그 삶은 똑같습니다.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던 모든 그런 유혹들, 그렇죠? 불의한 것들, 의심의 그러한 이 뭐 회의적인 것들, 자, 세상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얻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 거한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그렇죠?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자, 성경에 보면은요, 똑같은 그러한 비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순서적인 차이가 있다. 순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이 순서에 맞는 사랑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사람만 사랑한다 하면 그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또 봅니다.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사랑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불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의지로 해야 됩니다. 의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 내 의지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상대방에 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나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거는 심리학 용어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성공시켜라. 성경에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라. 그렇죠. 주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눌러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잘 이끌어줍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해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또 우리가 성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아픔을 정말 위로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내 자신에게 그 축복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자, 저는 그런 걸 요즘 얼마나 아주 정말 절실히 체험을 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과 함께 뭐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저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그걸 요즘 절실하게 체험을 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요. 자, 이거는요, 정말 내 자신을 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더 어떻게 해요? 체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이야, 이게 바로 신앙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구나.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누구도 그 줄 수 없는,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솟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자,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자, 이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뭐 듣기 좋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야, 그렇구나. 이것이야말로 비밀이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자,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구나.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야말로 뭡니까? 진정한 이 땅의 사랑의 공동체다. 물론 요즘 교회가 많은 뭐 참 이렇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이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거는 교회뿐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주님 한몸,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셔서 교회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하신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렇죠? 예수님이 몸을 친히 어떻게 해요? 그 몸을 버리셔서 피 흘려 사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면들이 있어요. 형식적인 게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함, 정말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피해를 많이 봤어요. 뭐 기도 제목을 주는데 그 기도 제목이 사람들에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것이 참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괜히 입 한 번 뻥긋했다가 좋은 것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은 안 좋은 일들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수없이 겪다 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도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지켜줄 건 지켜줘야 돼요. 내가 믿고 기도 제목을 내놨으면 그것을 자기만 알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괜히 그런 거 사람들한테 그냥 입방아 쳐가지고 더 이 기도 부탁한 사람만 어렵게 하는 거 그것 아니다라니까. 내가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줘, 신뢰를 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세워주는 자, 세워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파괴하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세워줍니다. 그렇죠? 나보다 남이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세요. 너보다 다른 사람은 잘되게 해주는 삶을 살아라. 이 존재, 자기 존재의식을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아,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야. 여러분 지렁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렁이는요, 깨끗합니다. 더러운 이 오염된 땅을 아주 옥토와 같이 만드는 게 지렁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 뭐 만도 못한 존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지렁이만도 못해요. 보세요, 얼마나 살인을 한, 뭐 그냥 미사일을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대고요, 뭐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가장 뭐예요, 선한 사람처럼 여기고. 또 그런 말도 있죠. 개 같은 개만도 못된 존재. 여기도 개 기르시는 분이 계시지만 개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렇죠. 충성돼요. 네. 그냥 주인을 향해서 얼마나 꼬리를 흔들고. 그렇습니다. 내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느냐.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에 빛이 환하니. 우리 그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네? 뭡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렇죠?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쁜 삶이. 나로 말미암아, 내 존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시면서요. 그렇죠?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할 때 내 아픔처럼 생각하시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흥이 모여 세워주길 원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해 오늘날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하나 되듯이 이 교회, 순복음 템파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그 기도와 같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넘쳐져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정말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